자, 그러면 뉴스 3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미국의 임금이 무려 5.7%가 네. 올라갔습니까? 우리 저 물가 얘기를 이제 뭐 매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CPI가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경제에서를 뭐 우리 정프로도 알다시피 10여 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얘기하면 항상 잘 써먹는 용어가 이겁니다. 네? 남편 월급하고 애 성적 말고 다 오릅니다. 아, 네? 좀 너무 이제 많이 식상하죠. 식상하죠. 네. 그래도 그 라디오에서 딱 그렇게 써먹으면은 댓글이 반응이 좋아요. 그 PD들이 일단 좋아해. 아, 우리 김 선생님 또 한번 개인기 들어오네. 근데 미국이 지금 임금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불경기라 그러는데 이제 임금이 오르는 상황. 물론 이제 우리는 약간 예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임금이 5.7%가 오른다. 사실 이제 임금의 적정한 상승률은 어느 정도일까 보면 뭐 대충 경제 성장률 정도 그 어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 뭐 그런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임금이라는 게 에버리지 평균이죠. 뭐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렇게 평균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금 체계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올라가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만은 미국의 에버리지 평균 임금이 5.7% 연간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아, 1년 전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임금이라는 건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비탄력적이다. 이게 경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간다. 네, 그렇죠. 이제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뭐 위기를 맞으면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마이너스도 치고 그게 뭐 2020년 이런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네. 사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임금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5.7%라는 임금 상승률이 야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뭐 보니까 기조 효과라고 하지만 7% 8% 한다는데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은 크라이시스 때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이제 이 5.7%라는 임금은 매우 충격적인 임금 상승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절대 트랜지토리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작년 상반기부터 주장한 분이 있죠. 네, 래리 서머스라고 재무부 장관을 하고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한 명을 꼽으라면 뭐 여러 뭐 위기를 전파한 여러 명을 뭐 크루그먼도 있고 뭐 그럽니다만 네. 아마 가장 경험이 많고 또 행정가로서의 경험까지 있는 래리 서머스를 이제 꼽게 되는데 이 래리 서머스가 또 최근에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에서 그래서 우리가 0.25%가 아니라 빅 스텝 0.5% 올리는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얘기들이 이제 점차 그냥 뭐 월스트리트라든지 미국 학계에서 소수의 의견으로서 간헐적으로 에이 설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발언으로 자리 잡는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미국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제 향후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선물 시장에서 또 거래를 한다 그랬죠. 네네네. 이 선물 시장에서 예를 들면 다음 달에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배팅을 하는 걸 보면 26.9%. 26.9%의 네, 확률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은 뭐 명확하나 한데 네. 0.25%분이 원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한 3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선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참 오랜만에 0.25 한노치라고 합니다만은 0.25가 아니라 0.5% 금리 상승을 볼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0.5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가 올해 7차례 네. 내년에 4차례 등 2년 동안 한 11번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최근에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는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걸 일상화해야 된다. 매 FOMC
할 때마다 올리지 뭐 안 하지만 통상 뭐 3690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FOMC 때마다 올리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강하게 지지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임금 상승률과 고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임금이 5.7% 올랐는데 이게 2007년 3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네. 임금 기준으로. 그리고 같은 기간 1월에 비농업 부분 취업자도 46만 7천 명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우존스나 블룸버그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은 네. 그런 고용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이제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 국채 장기 금리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거의 2%가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1.9%를 훌쩍 뛰어넘는 이제 금리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 금리라는 게 2019년 말로 이제 회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구조적이라는 것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시중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것들을 반영한 국채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1.939 이렇게 되면요. 장중에 1.939까지 갔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주식을 주로 봅니다만은 채권 투자자들 주로 기관 투자가들인데 네. 거의 사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엄청 깨졌을 테니까. 채권 산 사람들은 특히 10년물 같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많이 산 사람들은 10년물, 30년물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지금 뭐 평가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워낙 또 단위가 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채권 시장은 거의 뭐 재앙 수준의 어떤 그런 평가손이 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가에서는 손절, 로스칸 물량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채권 투자자들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채권을 계속 장기채를 쟁겨야 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또 주식시장에 뭐라 그럽니까? 금융투자처럼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들도 이제 계속 물려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 물량의 로스컷 같은 것이 나오면서 금리가 더 올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주식에 뭐 쇼치는 것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선물로 하죠. 선물로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전체 거래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는데 그거를 해지를 다 하면 사실 채권 수익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라이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예상 범위를 가파르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서장한테 이제 불려가죠. 정매니저 이따로 할 거야. 예전에 많이 벌었잖아요, 부장님. 네. 됐잖아요. 그런 건 인정 안 해요. 부장님들은 예전에 본 건 전혀 인정 안 하지. 아, 그래요? 지금이 중요하죠. 왜냐면 예전에 본 건 다 보너스도 갖고 갔거든, 또.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였는데 네. 주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기대하면서 이 채권 금리 상승을 이겨내는 장세가 연출이 돼서 3대 주수 다 비교적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빅딜, 반도체 업계에 M&A가 큰 건들이 좀 추진됐었는데 그게 다 무산이 좀 됐습니다. 예, 뭐 제일 큰 딜이라는 게 뭐 엔비디아의 ARM 인수인데 네. 이것 때문에 뭐 사실 손정이도 돈방석에 앉고 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이것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걱정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ARM이라는 게 이제 영국 회사인데 네. 영국에서 이거를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흡사 이제 우리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뭐 그잖아요.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합병하는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것도 이제 좌절이 됐고 그 외에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반도체 회사를 사는 것도 중국에서 이제 불허하고 이게 뭐 모든 M&A 글로벌 M&A를 다 해당 국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마켓의 독점적인 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돼서
그 나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네. 허가를 안 받을 경우에 그 나라가 그 나라가 뭔가 통상의 거부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M&A는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들. 해당 국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암에 네. 이제 레지스트돼 있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네. 이게 1차적으로는 영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엔비디아와 암이 이제 결합을 하면은 네, 피해를 볼.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도 그렇고 뭐 그런 나라들한테 주요국들한테 그렇게 그렇죠, 이제. 받아야 되는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글로벌 M&A 시장에서 불어대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예전에는 이런 글로벌 M&A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해당 국가도 어떻게 보면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나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본 거죠. 네. 세계화라는 관점이 뭐냐면은 효율의 극대화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잘하는 회사들끼리 뭉쳐서 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단가 낮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전체 세계 경제에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들은 금융 서비스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이 서로 교환하면은 부가가치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인류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계화의 기본적인 이제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 세계화의 부작용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 먼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러스트벨트 같은 데서 실업자들이 일자리 없어지고 또 금융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2008년도에 사고 쳐버리고 양극화 심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쇼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 그 맥락에서 이런 일련의 글로벌 M&A의 불허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다 각자 도생의 제조업을 해야 되고 우리도 뭔가 첨단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을 비롯한 유럽 국가, 일본, 한국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이 반도체 쪽의 글로벌 M&A가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좌절이 되면은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삼성에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글로벌 M&A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도 그러면 예를 들면 저 마켓이어 아무 의미 없는 회사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쪽에 뭐 반도체 1등 업체 이런 거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거를 과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그럼 허가해 주겠냐 이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걸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삼성의 글로벌 M&A에도 굉장히 큰 허들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로벌 M&A는 물론 이제 뭐 법적인 거 다 고려해서 더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M&A 뭐 하나 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네. 쉽지 않겠네요. 이거. 근데 이제 네. 우리 벤처 업계에서 이런 얘기들 해요. 벤처 업계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디스카운트 당한다. 밸류에이션을. 뭐 그렇겠죠.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도 삼성 나름대로의 다른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환원을 네. 기본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반도체 M&A는 좀 힘들더라도 예를 들면 뭐 무슨 메타버스 기기 혹은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회사랑 M&A 하는 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뿐더러 이제 삼성의 글로벌 M&A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TSMC 같은 회사와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네, 그런 것들을 해야지 뭐 반도체 쪽에서 이제 D램 1등인데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도 의미 있는 도약을 한다. 뭐 이렇게 돼서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 뭐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이 내재화돼야 되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면 네. 사실 작은 M&A가 될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러다 보면 그 M&A라는 게 사실 큰 M&A든 적은 M&A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해보면. 아. 예? 거기다가 또 그걸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해외 기업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00이라는 회사를 M&A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어떤 노력과 10이라는 회사가 10분의 1씩 차이 나냐? 네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M&A를 전략적으로 하려면 정말 시너지가 폭발한다는 전제하에서 굵직굵직한 M&A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엔비디아의 암이라든지 또 뭡니까? 또 최근에 있었던 어딥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회사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네네네. 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M&A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류의 M&A를 반도체 업종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뉴스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대 양날의 검인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M&A 합종 연행이 굉장히 쉬워지지 않는다라는 건 D램 쪽에 탁월한 1등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또 불리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의 과제는 현재 100조 이상 가지고 있는 이 현금 유동성에 대한 적절한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 또 주주의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사 차원의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빨리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만나보도록 하죠. LG 에너솔루션 우리 주식시장이 제일 지금 뭐 뜨거운 화두입니다. 근데 역시 뭐 편입하는 지수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매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따로 노는 것 같죠. 주가 지수하고 네. 그 LG 에너솔하고 그죠. 네? 조금 분위기가 LG 에너솔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네.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조금 빠진 걸 제외하면 그 상장 당일날의 변동성을 대부분 다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기업 실적도 비교적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이제 지수에 관련돼서 추종해야 되는 그런 자금 대기 자금들 이 얘기는 사실 계속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네. 자금들이 이제 한 2조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런 거고 그래서 9일부터 FN가이드 2차 전지 산업 지수, YG 2차 전지 테마 지수 이런 데 이제 편입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근데 잘 모르죠. 이게 뭐 FN가이드 2차 전지 산업 지수가 뭐고 YG 네. 2차 전지 테마 지수가 뭔지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저녁에서 네. ETF 마켓 워치를 들으시면 됩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최창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당장은 이제 이런 데 이제 가장 수급상 영향을 미치는 게 ETF죠. ETF죠. 네, 네. 뭐 코덱스라든지 타이거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쪽에 ETF가 이제 이런 이제 신규 상장종을 사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200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코스피 200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괴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이런 지수에 관련해서 과연 그냥 산술적으로 우리 그 산술 평균해 가지고 우리 주요 종목들의 지수를 산정하는 코스피 같은 것들도 의미는 있는데. 정말 이 지수가 무언가 선도하는 그런 건 없을까? 예를 들면 뭐 혁신 기업이다, 예를 들면 지배 구조가 우수하다든지 네. 이런 류의 모범적인 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에 편입되면 투자자들이 더욱 더 안정감 있게 투자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뭐 보니까 ESG 예, 그 뭡니까 혁신기업? 한국경제신문 거기서도 보니까. 130으로 돼 있더군요, 보니까. 예. 130? 예, 지수 이름이 130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130명이 이제 추천한다는 거. 아, 예, 네네네. 금융투자 업계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혁신기업이라고 이제 카테고라이즈 이렇게 했던데 저는 그런 시도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다우 지수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다우? 예. 한 70년, 80년 안 다우 지수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창간됐을 때 편집장 이름이 찰스 다우거든요. 아, 네.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라는 게 다우 존스 회사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다우 지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와, 거기에 편입이 되면 개런티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에 어떤 지수가
빠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의 변화도 있고. 근데 네네. 물론 이제 다우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예, 주가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주가 비싼 회사들만. 예, 네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전통으로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도 그냥 부지불식간에 코스피, 코스닥.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수들은 존재감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차제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만큼 우리의 투자를 잘 반영하고 그리고 네네. 지수가 오히려 우리의 투자를 이렇게 좋은 투자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도들을 언론사를 포함해서 금융사들이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2월 9일 수요일에 뉴스 3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역시 뭐 나중에 뭐 주민이 메타버스니 뭐 이런 거 막 많이 생긴다고 해도 아 현장의 느낌이 이렇게 살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 이거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살짝 듭니다. 네.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린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병희 장부장님 또 만나 뵈러 가야죠. 주무리 연결해야죠.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